다시 말해봐요. 누가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대체 얼마에 판 거예요? 처음에 3,000원을 준다고 해서 조금 더 달라고 사정하니까 우리 세 모녀를 불쌍하게 쳐다보더니 자기가 크게 인심을 쓰겠다면서 15,000원을 주었어요. 천하의 죽일놈의 사기꾼을 보았나? 우리는 남들이 버린 폐지와 폐품을 주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 반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린 그저 장난감 같은 반지인 줄 알았어요. 새 모녀 지은이 김중태. 낡은 임대주택 반지하에 사는 새 모녀는 매일같이 폐지를 주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50살 고비에 이른 소라댁은 별로 가진 것 없이 모진 세월을 살며 잔잔한 얼굴에 자글자글 얽힌 주름살이 따스함이 느껴지는 초로의 여인네였다. 큰딸 하나는 커다란 육덕에 지능이 모자란 장애자였고 엄마를 빼닮은 작은 딸 두나는 어리숙해도 제법 똘똘하고 야무진 데다 귀여운 백치미를 지니고 있었대. 엄마, 비가 그쳤어. 반지하 방 조그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두나는 소리 질렀대. 그 소리와 동시에 바깥에서 앞집 노인의 성화가 빗발쳤다. 쓰레기들을 좀 치워요. 자기네 집 앞에 티끌 하나만 떨어져도 극성스럽게 난리를 떠는 노인이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나무 집 앞에 못하는 짓이야? 냄새가 고약해 코피가 나게 생겼다고. 어서 나와 치우지 못해? 노인네의 성화가 매우 요란스러웠다.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앞집 할머니가 집 앞에 쌓인 폐지 치우라고 벼락을 치신다. 소라댁은 작은 딸을 흔들어 깨웠다. 엄마, 왜 그래? 나 금방 흰 말에서 뚝 떨어졌단 말이야. 누나는 잠자리에서 응석을 부렸다. 너한테 무슨 백말이라니? 당키나 한 소리니? 기분 좋은 꿈을 꿨다고 누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엄만 왜 꾸지람이야? 누나는 찌를퉁한 얼굴로 쫑알거렸다. 밤새 물속에 빠진 것처럼 잠을 못 자고 날 새벽에 겨우 잠들더니 고작 개꿈을 꿨구나. 뭔 놈의 집이 비만 오면 줄줄 새는 물벼락에 하수구까지 꽉 막힌 물구덩인지 모르겠네 정말. 밤새껏 새우 등지고 뒹굴다 부수수한 얼굴을 들고 방문간에 기어나온 두나는 하마처럼 입을 쩍 벌리고 늘어지는 하품이다. 집이 안 무너지고 사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곰팡이가 방구석을 돌아가며 시커멓게 핀 반지하 단칸방은 비만 오면 견디기 힘들게 비가 줄줄 새고 습기가 차는 바람에 사람 살기가 힘들었대. 움막집에 살 때보다 그래도 훨씬 낫지 않느냐? 그때는 비가 조금만 와도 머리에 줄줄 쏟아지는 빗물에 시달리고 해가 중천에 떠올라 이글거리면 가마솥 속에 들어앉은 것처럼 무덥고 겨울이면 시베리아 에스키모 얼음굴 속에 사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소라댁은 구차한 소리 한마디 없이 숙명처럼 견디며 두 딸을 데리고 살았던 것이다. 시궁창 썩은 냄새가 코를 뭉개는 개천다리미지 차라리 낫다 싶을 때도 있었구나. 빗물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반지하 계단을 올라온 새 모녀는 지난 밤 퍼붓는 비에 무겁게 젖은 페이지를 가져다 양지 쪽에 쭉 늘어놓고 다시 지하로 내려온 두나는 빗물에 더러워진 옷가지를 벗어놓고 반팔 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큰딸 하나는 계단 밑에 넣어둔 손수레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폐지를 주우러 나갈 자비를 다해놓은 새 모녀는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른 뒤 대충 윗머리만 군빗질을 하고
손수레를 끌고 길거리로 나섰다. 소라댁 새 모녀가 일찍들 나가는구먼. 3층에 사는 노인이 집 앞에 나와 말했다. 새 모녀가 국민임대주택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두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엄마에게 소라댁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소시적의 바닷가에서 배를 부리고 살았다는 구순 노인이었다. 어디를 나가시려고요? 소라댁은 노인을 보며 물었다. 아, 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구먼. 아, 참, 맞아요. 오늘이 바로 어르신 생신이시지요? 소라댁은 기억력도 좋구먼. 내 귀빠진 날을 아직도 잊어먹들 않고 있구먼. 아드님 내외와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니 참으로 좋으시겠어요. 좋다 마다. 3층 독거 노인은 사실 아들 내외 손주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었다. 혼자 적적한 고족감이 들 땐 입까지 궁금한 것처럼 미국에 사는 아들 내외 이야기를 수시로 입에 올리고 하였지만 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것을 임대주택 사람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생일이 별스러운 날인가? 난 내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못하는구먼. 노인은 몹시 쓸쓸하고 허전해 보였다. 올해 90번째 생신이시잖아요. 어르신을 자주 찾아오는 복지관 생활관리사도 그랬어요. 금년에 90번째 생신이시라고요. 하고 새 모녀는 노인과 마주하던 눈길을 거두고 돌았었다. 사나을 요란한 천둥 번개로 퍼붓던 빛 끝에 햇볕이 뜨겁게 내려 쪼이고 있었다. 하나는 앞에서 손수레를 탈탈 거리며 비스듬한 아랫길을 내려갔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선 오른쪽에 새로 지은 신축 빌라들이 산뜻한 모습으로 들어서 있었다. 엄마, 저 아래 쓰레기가 많아. 비가 많이 와서 환경미화원들이 치우질 못해 그렇구먼. 우리한테 복이 터진 것이 뭐야. 누나는 손수레를 끌고 가는 언니를 뒤따라갔다. 곧장 쓰레기 더미에 달라붙은 새 모녀는 비에 젖은 신문지 골판지 상자를 주어 한쪽에 가지런히 쌓아놓았다. 비닐봉지에 담긴 잡동사니 쓰레기들은 한쪽에 모아놓으면서 헌책들을 골라낸 뒤 종이 쇼핑백을 주운 누나는 속에 담긴 쓰레기를 쏟았다. 먼지가 풀풀 날리며 쏟아지는 쓰레기들 가운데 구겨진 신문지에서 무엇인가 반짝하고 떨어졌다. 엄마, 이게 뭐야? 누나는 반짝거리는 것을 집어들었다. 그거 반지 아니냐? 소라댁은 돌아다 보며 물었다. 맞아, 엄마, 반지야. 누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보았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것이 아주 눈부셨다. 예쁘다, 엄마. 누나는 반지 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하얀 불꽃이 튀는 것처럼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엄마, 이거 진짜 좋아. 누나는 펄쩍거리며 좋아했다. 누가 그런 반지를 버렸는지 다 모르겠구나. 소라댁은 의아하게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요즘 사람들 좋고 나쁜 게 뭐 있나? 저 싫으면 버리는 거지. 그거 애들 장난감 반지 같지 않니? 그러니까 내버린 거지 뭐. 그래도 난 예쁘고 좋아, 엄마. 젖은 페이지라도 햇빛이 좋으니 금방 마를 거야. 다 주워 수레에 실어. 하고 소라댁은 남은 골판지 상자를 모두 주었다. 하나는 누나 동생의 손가락에 반짝거리는 반지에 눈독을 들였다. 누나야, 그거 나도 한번 끼워보자. 언니는 손가락이 커서 안 들어간단 말이야. 하고 누나는 반지 낀 손을 얼른 뒤로 감추었다. 누나야, 나도 그거 손가락에 한번 끼워보자, 어? 하나는 동생에게 어류광을 부리듯 졸랐다. 반지 하나 주워가지고 싸우지 말고 폐지 다 주웠으면 다른 데로 가보자.
너저래진 쓰레기 더미 잡동사니들을 다시 정리해놓고 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일어난 소라댁은 수레를 끌고 나가는 두 딸을 뒤따라 나섰다. 동네 길에서 큰 길로 나온 세 모녀는 큰 마트 쪽으로 수레를 끌고 한참을 걸어갔다. 마트에서 내놓는 골판지 상자들을 주워야 할 때를 놓쳤다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앞서 달려가던 두나가 발걸음을 멈추다고 말했다. 엄마, 오늘은 마트에서 버린 게 하나도 없어. 두나는 무척 실망스럽게 울상을 지었다. 그새 누가 골판지 폐상자를 모두 다 걷어가 버렸구나. 소라댁은 마트에서 항상 폐상자 처리장처럼 내놓는 곳을 자기 폐지 수집 구역으로 전신주의 리어카를 매놓았구만 미리 선점한 딱지를 붙여놓은 것도 아니다 보니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주워가는 게 당연히 임자일 수밖에 없었대. 하루살이 세 모녀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대. 폐지와 폐비닐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가 없다고 폐지값을 개똥값만큼도 안 쳐주더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자꾸만 늘어나면서 사는 것들이 어려워지니 길거리 폐지마저 불티가 나고 있었대. 어쩌겠느냐. 쓰레기 봉투 속에 든 것들이라도 주어야 빵 한 개라도 사 먹지 않겠느냐. 세 모녀는 엊그제 판매량이 안 되어 팔지 못하고 리어카에 남아있는 폐지와 종이컵들마저도 지난 밤비에 모두 젖어버린 상태였다. 세 모녀는 물을 먹어 당장 팔 수 없는 폐지들을 햇볕에 잘 마르도록 펼쳐놓고 쓰레기 봉투 쪽으로 나란히 돌아앉았다. 고물상에 팔만한 것들이 있겠느냐만 종이컵 몇 개라도 주워봐야지. 세 모녀는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앞으로 가져다 놓고 속속들이 뒤집어가며 종이컵 나부랭이와 음료수 깡통을 있는 대로 골라내었다. 두나는 자잘한 종이컵과 헌책, 폐지를 차례로 골라가며 손을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가 줄곧 눈부시게 반짝거렸대. 골판지 한 조각만 눈에 띄어도 재빠르게 주워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니 우리들이 살아가기도 더 힘들어지겠구나. 매끈한 이마에 땀방울을 은구슬처럼 매단 엄마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몇 번이고 긁어 올리며 쓰레기 더미 속에 뒤섞인 종이컵 하나를 놓치지 않았대. 더 쓸만한 게 없겠다. 주운 것이니 고물상으로 가져가 보자. 하나는 음료수병과 알미늄 깡통이 든 자루를 가져다 보조 짐바지가 달린 손수레에 실으며 땀에 젖어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엄마를 쳐다보았대. 왜 내 얼굴이 더러우냐? 소라댁은 목에 두른 수건을 걷어 얼굴과 목덜미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 두나는 언니가 끌고 나선 수레를 따라갔다. 고물상은 인접해 있었다. 하필이면 삼층 할아버지의 생신날 벌이가 안 되는구나. 소라댁은 시름겹게 말했다. 삼층의 구순 노인께서 자장면 한 그릇도 맛보실 복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소라댁은 너저런 쓰레기들을 긁어모아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아놓고 잠시 앉아있으려니 고물상으로 폐지를 팔려갔던 딸들이 빈 손수레를 덜그덕거리며 끌고 돌아왔다. 엄마, 음료수 깡통이 좀 많아서 모두 5,000원 받았어. 누나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우리 셋이 하루에 번 것이 5,000원이라니 그나마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두나야, 내 손가락에 낀 반지 좀 다시 보자. 왜 엄마? 두나는 깜짝 놀란 소리로 물었다. 그거 팔면 얼마나 줄까? 하고 소라댁은 딸을 다시 쳐다보았다. 애들 장난감 반지 같은 걸 누가 사기나 한대? 하고 두나는 반지 낀 손을 얼른 뒤로 감추었다. 안 사면 말고. 엄마, 나 배고파.
하나는 울상으로 징을 그렸대. 알았다. 조금만 참아라. 새 모녀는 아침밥도 그런 것이었대. 엄마는 두 딸과 함께 바로 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갔대. 새 모녀는 빵 세 개와 팩 우유 하나를 사들고 바깥 탁자로 나와 둘러앉았다. 배가 고프다고 투덜거리던 하나는 정신없이 빵부터 한 입 크게 베어 먹었다. 그들은 우유를 돌아가며 한 모금씩 나눠 마시고 빵을 다 먹은 다음 주운 반지를 팔려 놨었다. 새 모녀는 번화한 상가 거리를 걸어갔다. 핸드폰 아울렛 애견용품, 약국 양품점, 커피숍 안경점, 설화당이란 돌출 간판 밑에 주얼리라는 작은 간판이 하나 덧달려 있었다. 엄마, 저 집에 시계도 있고 저 노란 반지들 좀 봐. 하나가 반가운 손뼉을 쳤다. 설화당 주얼리 금은방은 크고 작은 시계들이 주렁주렁 내걸리고 그 앞의 유리 진열장 속에 노란 목걸이와 금반지들이 가득 들어있었대. 들어가서 물어보자. 소라당 앞에서 주춤거리던 새 모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의자에 비스듬히 턱을 괴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자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아저씨, 이런 반지 얼마나 줘요? 두나는 대뜸 손가락에 낀 반지를 내밀어가며 물었다. 반지를 파시게요? 가게 주인은 얼핏 보기에도 허접한 행색에 어울리지 않은 보석 반지를 끼고 가게에 들어온 새 여자를 차례로 살펴보며 물었다. 이 반지 팔면 얼마나 줘요? 두나는 재차 물었다. 어디 좀 봅시다. 자요. 도나는 반지 낀 손을 쑥 내밀었다. 가게 주인은 반지보다 손가락에 보석 반지를 끼고 있는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모녀들로 보이는 세 사람이 하나같이 보석 반지에 어울리지 않게 허술로간대다. 이상하게 모자란 사람들로 보였다. 그런 반지는 안 사는데요? 반지를 설빛 거들떠 본 가게 주인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조금도 값이 안 나가나요? 소라댁은 안타깝게 물었다. 어디 반지를 한번 빼줘봐요. 가게 주인은 돌연 태도가 일변하여 친절한 호의를 보였다. 얘야, 도나야, 뭐하고 있어? 얼른 반지 빼들리지 않고. 소라댁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뺏을 마음이 없이 머뭇거리는 두나를 제거했대. 알았어, 엄마. 미적거리던 두나는 반지가 꼭 끼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어렵게 반지를 빼주었대. 잠시만 좀 기다려보세요. 반지를 받아들고 유리 진열장 안쪽 책상으로 들어간 가게 주인은 서랍에서 꺼낸 플래시 같은 것으로 반지를 이리저리 비춰가며 살펴보고 다시 진열장 앞으로 나왔다. 이거 가짜 반지입니다. 유리 조각을 박은 거예요. 가게 주인은 느긋하게 코웃음이 발린 얼굴을 들고 말했다. 반지가 아주 예쁜데요. 그래도 돈을 하나도 안 주나요? 반지를 뺏으며 가뜩이나 서운하던 두나는 실망스러운 울상을 지었다. 어디 돈을 쓰실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돈을 조금 드릴게요. 반지값을 쳐주신다고요? 얼마나요? 소라댁은 반색했다. 3,000원 드리지요. 가게 주인은 반지값을 말했다. 조금만 더 주실 수 없을까요? 그것도 손님이 너무 돈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나마 값을 조금 쳐드리는 겁니다. 가게 주인은 어이없는 것처럼 나왔다. 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럽니다요. 소라댁은 안쓰러운 얼굴로 사정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적어도 5만 원은 가져야 맨 끝방 꼬부랑 할머니도 모셔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두나는 몸이 후끈 달아오른 낯빛이었다. 사장님께서 돈을 더 줄 수가 없다지 않느냐.
엄마는 시든 풀잎처럼 매듭는 소리를 했다. 무슨 사정들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15,000원을 드리지요. 가게 주인은 생각잖게 후득한 인정을 썼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돈을 받아든 새 모녀는 가게 주인에게 허리를 연신 굽실거리는 콧방아를 찧으며 설화당 가게를 나왔다. 할아버지 생일 케이크도 하나 사면 안 될까 엄마? 새 모녀는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것처럼 행복했다. 어서 가자. 우리가 올해도 할아버지 생일 잔치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소라당 가게 주인이 고마운 소라댁은 두 딸과 함께 고맙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보금자리 다세대 임대주택으로 빈 수레를 털털거리며 끌고 걸어갔다. 오늘도 새 모녀는 폐지를 줍기 위해 손수레를 탈탈거리며 마을길을 걸어내려오고 있었다. 날씨는 혼탁한 미세먼지 없이 거리는 맑고 조용했다. 엄마, 할아버지 생일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 큰딸 하나는 어제 할아버지 즐거운 생일을 생각하고 있었대. 어제 먹은 자장면과 탕수육 입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은 모양이구나. 소라댁은 몸매가 드럼통같이 둥실한 하나를 보며 탕수육 한 접시를 여럿이 나누어 먹었으니 간의 기별도 가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들었대. 너만 혀끝에 탕수육 맛이 남은 게 아니라 엄마도 그렇고 누나와 할아버지도 똑같을 거야. 어제는 무척이나 기분 좋은 하루였다. 새 모녀는 높직한 언덕의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에서 반지를 주운 주택가를 걸어가는데 뒷전에서 빵빵거리는 자동차 클렉션 소리가 들려왔다. 새 모녀는 얼른 길숲으로 비껴섰다. 미끄러지듯 곧장 새 모녀 앞을 가로막고 내려온 승용차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며 깔끔한 40대 안팎의 중년 부인과 열몇 살쯤의 딸애처럼 보이는 소녀가 따라 내렸다. 말 좀 물어볼게요. 어제 여기에서 폐지 주운 거 맞죠? 날씬한 몸매에 사슬 모양의 금목걸이가 목에 걸린 중년 부인은 다짜고짜 물었다. 그런데요? 누나가 앞서서 대꾸했다. 반지 하나 줍지 않았어요? 반지요? 누나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중년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반지. 그거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거든요. 중년 부인은 빈곤한 모녀들로 보이는 세 여자를 향해 말했다. 단박에 주눅이 든 세 모녀는 두 손을 아가슴에 모으고 몸을 조그맣게 움츠리며 서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았다. 역시 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군요. 어서 이리 내놔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모습들을 보며 중년 부인은 폐지를 뒤지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운 확증을 잡고 나왔다. 놀라는 걸 보니 반지를 주었군요. 그 반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 서둘러 나가면서 손가락에서 뺀 반지를 신문지에 싸놓고 나왔더니 우리 딸이 방 청소하면서 그 신문지를 함께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기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틀림없이 반지를 주었겠지요? 반지요? 누나는 다시금 놀랐대.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 그거 내 결혼 반지라고요. 그거는... 누나는 말을 머뭇거렸다. 소라댁의 얼굴도 붉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맞아요. 우리가 예쁜 반지 하나 주었어요. 멀거니 지켜보고 서 있던 하나가 말했다. 누나야, 내가 주었잖아. 어서 돌려드려. 하나는 사정도 모르고 채근했다. 어서 돌려주세요. 그 반지를 돌려주면 오늘 폐지 줍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드릴게요. 하고 중년 부인은 핸드백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서슴없이 내밀었대.
이걸 받고 그 반지 어서 돌려주세요. 중년 부인은 거듭 돈을 내밀며 사정으로 나왔대. 두나야, 어서 줘. 아줌마가 돈도 많이 주잖아. 하나는 중년 부인이 내밀고 있는 돈을 받으려고 넙죽 손을 내밀었대. 왜 그래, 언니? 그 반지 지금 없잖아. 두나는 화나는 소리를 질렀대. 소라댁은 무슨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건데요? 두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고 아줌마에게 되물었대. 엄마, 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나 봐.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엄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보며 딸아이가 안타까운 소리를 했대. 제가 청소를 하면서 방 쓰레기와 함께 엄마 반지를 잘못 버린 거예요. 반지를 주었거든 돌려주세요. 그 대신 엄마가 돈을 드리잖아요. 이번에는 딸애가 사정했대. 다이아몬드 반지를 버렸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나 본데요. 사실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엄마가 모아놓은 보석을 다 훔쳐가 버렸거든요. 엄마는 하나 남은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집에 두는 것도 안심할 수가 없다면서 헌신문지에 쌓아놓으면 도둑이 들어도 훔쳐가지 않을 거라며 헌신문지에 쌓아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화장하고 나간 뒤 제가 방 청소하면서 반지를 감춰 쌓아놓은 헌신문지 조각을 종이 쇼핑백에 다른 쓰레기와 함께 쓸어 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폐지를 주우면서 반지를 틀림없이 주었을 거 아니에요? 반지를 어서 돌려주세요. 딸아이는 자기 잘못인 것처럼 울며 사정했다. 예쁜 반지 하나를 줍기는 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없어요. 소라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면서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몸이 부쩍 달아오른 부인은 몹시 당황스럽게 물었다. 팔았어요. 두나는 부르퉁한 얼굴로 말했다. 팔았다고요? 어디다요? 중년 부인은 시퍼렇게 일변한 얼굴로 펄쩍 뛰었다. 저 아래 큰 길 가게요. 반지와 시계 같은 걸 파는 가게요. 두나는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요.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소라댁은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싹싹 빌었대. 가게 주인은 그 반지가 가짜라고 하던데요. 두나는 소라당 주인이 하던 소리 그대로 말했대.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짜라고? 저런 죽일 놈의 사기꾼이 있나? 중년 부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당장 경찰을 불러야 되겠군. 중년 부인은 시뻘개진 얼굴로 핸드폰을 꺼내들고 사정이 다급한 신고를 했다. 112지요? 지금 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훔친 도둑들을 잡았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중년 부인은 다급한 도난 신고를 하고 새 모녀와 마주했다. 다시 말해봐요. 누가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짜라고 그랬어요? 중년 부인은 두 눈에 쌍불을 켜고 새 모녀를 다그쳤다. 금붙이 같은 걸 파는 가게 주인이 그랬어요. 소라댁은 풀 죽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대체 얼마에 판 거예요? 처음에 3,000원을 준다고 해서 조금 더 달라고 사정하니까 우리 새 모녀를 불쌍하게 쳐다보더니 자기가 크게 인심을 쓰겠다면서 15,000원을 주었어요. 천하의 죽일 놈의 사기꾼을 보았나? 중년 부인은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폐지를 주어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새 모녀는 번갈아가며 눈물겹게 애원했다. 가긴 어디로 가요?
경찰들이 곧 달려올 테니 조금만 그대로 기다려요. 사모님, 경찰서라니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중년 부인은 세모니를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있었대.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금세 달려오고 있었대. 세모녀는 겁에 질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경찰관들은 세모녀를 민첩하게 애워싸고 덤벼들었대. 세 사람이 모녀지간이라네요? 중년 부인은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줍는 세모녀를 가리키며 말했대. 어서들 가요. 경찰관은 세모녀를 연행했대.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세모녀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어찌할 줄을 몰랐대. 경찰서 가서 얘기해요. 어서 차에 타세요. 경찰관은 세모녀를 호송 차량에 태웠대. 중년 부인은 경찰차를 뒤따라 붙었대. 곧장 경찰서에 도착한 세모녀는 조사실로 끌려가 다이아몬드 결혼반지 절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대. 세모녀는 목덜미가 잡혀온 강아지들처럼 서로 꼭 부둥켜 안고 바들바들 떨었대. 나무 귀중한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를 주었다고 해도 그걸 함부로 팔아먹으면 절도죄로 감옥에 간다는 걸 몰랐어요?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취조했대. 우리는 남들이 버린 폐지와 폐품을 주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 반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라댁은 사실 그대로 말했대. 정말이에요. 우린 그저 장난감 같은 반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비싼 반지인 줄 몰랐어요. 정말입니다요. 먼지가 부옇게 풀썩거리는 쓰레기 속에서 나와서 버린 것인 줄만 알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린 진짜 그런 거 몰랐어요. 그렇게 비싼 보석 반지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수소문을 했으라도 잘못 버린 주인을 찾아주었을 거예요. 진짜라고요. 그렇게 비싼 반지인 줄 알았으면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15,000원을 받고 팔았겠어요? 그렇구먼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그 가게 주인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거로군요. 노출해 보이는 우리 세 모녀를 불쌍하게 보고 크게 인정을 쓰는 척 하며 15,000원을 주고 그냥 빼앗아 간 거군요. 엄마 말이 맞아요. 설하던 그 가게 주인 아저씨 참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세 모녀는 기가 막히는 것처럼 하소연을 했대. 이봐 장영사, 소라당 주인이 아직 반지를 어디로 빼돌리거나 깊이 숨겨놓았을 것 같지 않으니까 조영사와 함께 가서 장물아비로 잡아오는 것이 좋겠구먼. 형사 반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두 형사는 미나락에 움직였대. 세 분이 모녀 사이 같은데 이제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주었어요? 비에 젖은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줍다가 반짝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었어요. 평소 말을 더듬고 주저하던 것과 다르게 누나는 형사에게 또박또박 대답했대. 그래요. 어제 동네 길목에서 비에 젖은 쓰레기들 속에서 우리 작은 딸애가 그렇게 주었답니다. 내가 깨끗한 폐지를 챙기다 흰 종이 쇼핑백 하나를 주워들고 그 속에 든 쓰레기를 쭉 쏟아버리는데 뭐가 반짝하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주워보니까 예쁜 반지였어요. 하고 누나는 차근차근 말했대. 쓰레기 속에서요?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형사 반장은 의아한 듯이 다시 캐물었대. 우리는 하루하루 폐지를 주워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와서 밤길에 조금 주워놓은 폐지까지 몽땅 젖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비가 그치기에 집에서 나와 폐지를 줍고 있었지요.
우리 작은 애가 종이 쇼핑백을 주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버리는데 먼지와 함께 머리카락과 빈 화장품병, 휴지가 쏟아지는 데서 반지 하나를 주었답니다. 소라댁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아요. 누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누나는 지금도 제 손가락에 예쁘게 반짝거리던 반지가 없어진 것이 서운하고 손가락이 불쌍해 보였다. 말하는 얼굴이 어찌 그래요? 하고 형사반장은 부르퉁하게 투덜거리는 두나를 보며 싱거운 웃음을 지었대.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형사반장은 다시 물었대. 우리는 아주 거지처럼 살아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그 반지를 주었을 때 우리 엄마가 말해주어서 처음으로 반지라는 것을 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어요. 그런 반지를 끼면 손도 어쩌면 그렇게 예뻐지는 것인지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펄쩍펄쩍 뛰며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었다고요. 언젠가 누군가가 말하던 그 신데렐라가 된 것만 같았어요. 도나는 아직도 그때 황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대. 딴소리 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봐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사반장은 양미간이 두드러진 얼굴로 새 모녀를 번갈아 보았대. 엄마, 무서워. 큰딸 하나는 형사의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엄마를 굵은 팔로 끌어안고 매달렸대. 괜찮아, 가만히 있거라. 형사님, 반지를 판 것은 저구먼요. 큰딸을 달래고 난 엄마는 형사를 보며 말했대. 엄마,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반지를 훔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내버린 쓰레기 속에서 주운 반지를 팔면 또 어때서 그래요? 누나는 거칠게 항의했대. 말해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고요? 누나의 대찬 용기와 형사를 닦아 세우는 말솜씨가 갑자기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지 세 모녀는 함께 놀랐대.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지금 그런 말을 해요? 형사반장은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대. 얼마짜리면 어떻고, 구리반지 양철조각 반지면 어때요? 우리가 길거리 더러운 쓰레기 속에서 좋은 것을 팔았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아다가 이러는 거냐고요? 우리 세 모녀는 비록 거지같이 살지만 남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살았어요. 거짓말, 해코치 한 적도 없고요. 누나는 형사반장이 말을 머뭇거릴 정도로 닦아 세웠다. 그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는 자그마치 1,000만 원짜리예요. 그 반지가 1,000만 원짜리고 뭐고 그보다 더해도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귀중한 보석이면 몸에 지니고 다닐 일이지. 뭐가 무섭고 아까워 헌 신문지에 감춰놓고 사느냐고요. 그 아줌마한텐 1,000만 원짜리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라 해도 내 손가락에선 고작 15,000원짜리라고요. 우린 죄 지은 거 하나 없으니까 빨량 보내주세요. 우리는 폐지 한 조각이라도 주어야 빵한 개라도 사 먹고 살아요. 누나는 못난 자존심으로 소리쳤대. 형사님, 우리 작은 딸 말에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뭐가 더 궁금하세요? 뭐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뭐든 물어보세요. 소라댁은 작은 딸 두나의 뿔뚝거리는 성미를 다 잡고 나섰다. 모든 잘못은 이 애미한테 있구먼요. 철딱선이 없는 우리 딸들을 용서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세 모녀가 사는 다세대 국민 임대주택에 함께 사는 삼촌 어르신 한 분이 혼자 사시는데 어제가 구순 생신이었구먼요.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폐지도 얼마 줍지를 못하고 주운 반지를 팔아서 그 어르신 생일 잔치를 할 것도 없는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 드렸습니다.
사정이야 어쨌거나 잘못한 죄를 지은 건 우리 세 모녀고 나라법의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지요. 받아야 하고 말고요. 소라댁은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눈물을 두 손으로 번갈아 닦아냈다. 아주머니가 직접 반지를 파셨다고 하셨지요? 예, 제가 가게에 사성해서 반지를 팔았습니다요. 그때 가벼운 실랑이와 함께 소라당 주인이 두 형사에게 장물아비로 붙잡혀 왔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산 적이 없다니까 왜 자꾸 그러십니까? 소라당 주인은 형사들에게 잡혀오며 연애 배짱 좋은 큰 소리를 질렀다. 저 아저씨다. 저 아저씨야. 시커먼 항소 눈알 같은 두 눈을 힘없이 끄덕거리고 앉아있던 큰딸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경찰서에 세 모녀가 앉아있는 것을 쳐다본 소라당 주인은 가슴이 덜컥 무너지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얼굴을 딴 데로 돌리며 세 모녀를 외면했다. 저 아저씨 맞아요. 맞다니까요. 저 아저씨가 바로 가짜 반지라고 우릴 속이고 돈을 주었어요. 처음엔 3,000원을 준다고 했다니까요. 멀쩡한 인두급을 쓰고 나와 왜 못된 짐승의 탈을 쓰고 살아요? 양심이 있으면 고개 똑바로 쳐들고 새 모녀를 쳐다보세요. 형사는 시커먼 윗눈썹을 실룩거리며 장물아비를 질책했다. 저 아저씨 정말 나빠요. 우리를 불쌍하게 잘 봐주는 척하며 아주 감쪽같이 속였다고요. 내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반지를 억지로 빼주었는데 반지를 산 적이 없다고 사바대잖아요. 새 모녀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허수룩하니 어딘가 모자란 바보 같으니까 아주 손쉽게 속인 거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당신 정가도 연하암은 차례나 있더구먼. 그런 마당에 눈앞에 뻔한 사실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열어놓고 발뺌하면 되겠어요? 형사는 장물아비를 숨도 못 쉬게 몰아세웠대. 아저씨가 반지를 보고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돈도 많고 잘 사는 아저씨가 시커먼 창자 속까지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해요. 누나는 억울한 소리를 빽 질렀대. 이 애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딸들은 솔직히 말해서 반지라는 것을 손가락에 끼워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소라댁은 퍽 서럽고 속이 아픈지 눈물을 흘리며 깊은 한숨으로 말했대. 가짜 반지를 15,000원씩이나 받아 지하실 구석방 꼬부랑 할머니와 구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장면 잔치라도 해드렸으니 이런 일을 당해도 아무런 후회가 없구먼요. 죄송합니다, 형사님들. 솟구치는 눈물을 훔치고 난 소라댁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소라당 사장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양심이 있으시면 솔직히 다이아몬드 반지가 욕심이 나서 우리 세 모녀를 속였다고 바른 말씀하세요. 그게 이 풍진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결혼 반지 주인 사모님 말이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라는데 그 귀한 것을 아저씨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나운 짐승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데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누나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 되알지게 쏘아붙였다. 소라당 사장님, 그게 돈 많은 사장님의 양심인가요? 걸레조각 같은 양심 딱지를 가져야 돈 벌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요. 저는 비록 못난 가난뱅이로 폐지를 주어 살지만 마음이 불편해 본 적은 없었답니다. 비록 우리 딸들이 생긴 것은 맷돌의 장승백이 천하대상군 같고 당돌한 말버릇이 거칠고 멋이 없다고 해도 속마음은 버들잎처럼 부드럽고 햇솜처럼 따뜻합니다. 소라댁은 두 딸 자식을 두남두어 포용했다. 에이 퇴, 이 더러운 사기꾼 아저씨야.
큰딸 하나가 소리쳤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한바탕 소나기처럼 퍼붓고 난 때를 맞추어 장모를 찾아 나갔던 형사들이 들어왔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택 금고 깊숙이 넣어놓았더군요. 네, 결혼 반지를요?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찾은 중년 부인은 죽은 자식이라도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반갑게 달려들었다. 어디 좀 봐요. 중년 부인은 화급히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찾았다. 형사는 찾아온 다이아몬드 반지를 중년 부인에게 보여주었다. 맞아요. 이건 내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예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집에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 보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명품 브랜드 엔조 R100이에요. 귀중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다시 찾은 중년 부인은 핏기가 사라졌던 얼굴에 장미꽃 같은 화기가 붉게 피어올라 뛸 듯이 좋아했다. 이것이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라니. 우리 세 모녀는 난생 처음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것을 구경합니다요. 세 모녀의 여섯 개의 휘둥그른 눈동자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좀채 떨어질 줄을 몰랐다. 도깨비 사장님, 사람 사는 세상이 거대한 사기판이라고 하지만 당신 같은 속임수로는 귀신 같은 마법사가 되긴 들렸수다. 노름판에서 장땡을 잡으면 한껏 따라지는 끝발로 보이지 않는 게 없다고 하시오. 어슬프게 야비한 사기질로 못된 장물합이 되지 말고 앞으로는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형사반장은 장물합이의 잘못된 양심을 질타했다. 세상이 시끌시끌한 도떼기 시장이요. 가면을 쓴 도깨비들 신바람 난장판이니 이 사람 또한 사기꾼 중의 하나겠지요. 소라당 장물합이는 뒤늦게 세상 사는 이치에 화끈한 물리라도 터져 신명풀이하듯 호방하게 짓거렸다. 개똥바다 같은 세상은 돈 버는 터세를 부리며 잘난 사람도 살고 소박하고 착한 사람도 살고 등꼬부리 절름발이도 살고 빈대같이 번질한 낯짝 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뜻밖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가게에 나타나면 얼씨구 절씨구 오늘은 복 터지는 횡재를 하는구나 속으로 무릎을 치며 반색하게 속으려. 형사는 어처구니 없는 혀를 끌끌 찼다. 그야 당연하지요. 소라당 장물아비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잘난 듯이 응수했다. 죽어보아야 저승을 알고 죽는 데는 급살이 제일이라더군. 아무래도 당신은 뜨거운 맛을 한번 보아야 세상 사는 이치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겠소이다. 보다 못한 형사 반장이 충고했다.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1만 5천 원이라. 야바위 장물아비가 아니라 당신은 난장판 도깨비 올시다. 장물을 찾아온 형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2중 3중 덧칠한 도깨비 가면을 쓰고 먹구름 속에 살아가는 세상살이. 연병이 창궐한 세상 도깨비 제세상 만나듯 독판치고 상가 마네킹 화려한 차림새로 혀꼬부라진 소리 서툴게 뒤섞어가며 찾아온 손님은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도 되며 어리숙하고 순진한 사람에게는 고급 브랜드 다이아몬드 반지도 값싼 유리 조각으로 둔갑하여 가짜가 된다. 그것 아니겠소? 보석상 장물아비는 능청스럽기 이를 데가 없었대. 그게 현대인들의 적나라한 모습 아닌지요. 형사님은 나를 줄곧 가르치려고 드시는데 세상을 똑바로 배우고 알아야 할 사람은 형사님이 아닌지 모르겠소이다. 내 앞에 계신 형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니까 화는 내지 마십시오. 보석상 장물아비는 자존감이 불뚝거리는지 은근히 저항했다. 좋소이다. 돈 많이 벌어 여기저기에 쌓아놓고 떵떵거리는 장물아비도 앞으로는 빳빳하게 풀기 한 점 발린 데 없이 연약하고 순박하니 어리숙하더라도
티없이 밝은 영혼과 신념으로 알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부디 알기 바랍니다.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형사반장은 다이아몬드 반지 주인 중년 부인을 불렀대. 값비싼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라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시는 것도 불안하고 집안에 두는 것도 도둑이 끌어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사모님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는 저희들이 물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끝나는 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형사반장은 조사를 끝낸 형사 한 사람을 불러 다이아몬드 반지를 금고에 잘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여자들이 팔찌에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기쁘게 걸고 다니지만 우리는 몇백 원짜리 양철 조각, 유리알 반지 하나 손가락에 낄 처지가 못 된답니다. 온종일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어 겨우 사는 사람이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면 아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 어디로 한 발짝을 움직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겠지만 우리 세 모녀는 3천 원짜리 유리 조각 세 부칠 따름이지요. 보는 눈이 그렇고 마음이 그렇고 생긴 것이 그렇답니다. 폐지 1kg 주면 50원이고 음료수 알루미늄 캔 한 자루 주어보아야 2,000원이 채 안 된답니다. 하루 온종일 다리 품팔아가며 폐지를 리어카에 사람 키 높이로 주어 고물상에 끌고 가면 단돈 만 원을 채 안 줍니다. 우리 세 모녀를 사람 같지 않게 보고 거짓말을 하고 속였거나 어쨌거나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 적선한 1만 5천 원이면 우리 세 모녀에겐 아주 큰 돈이랍니다. 귀금속 가게 사장께서 잡귀에 홀리셨는지 어쨌는지 잠깐 다른 마음이 드셨던 모양인데 가난하고 가진 것 없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인정 쓰는 마음씨가 그만하면 좋으신 분이 아니시겠는지요. 말씀드렸지만 나라 법은 법이고 죄는 죄이지요. 사람이 미운 죄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미운 형벌이 아니겠습니까요? 형사반장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돌아보았다. 엄마하고 하나 언니랑 우리가 다 감옥에 갈 건 없잖아요? 나무 반지 주워서 소라당 가게에 판 두나가 감옥에 갈게요, 형사 아저씨. 두나는 지연죄를 인정하며 감옥살이를 자청하고 나섰대. 한순간 분위기가 숙연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풀려나는 겁니까? 소라당 장물아비는 또다시 뻔뻔해졌대. 당신은 귀신처럼 속임수나 쓸 줄 알았지 인두겁을 쓰고 도대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군. 형사반장은 매섭게 일갈했대. 이 장물아비를 유치장에 집어넣으라고. 형사반장은 단안을 내렸다. 이리 나와요 하고 형사는 보석상 장물아비를 데려다 잡범들이 우글거리는 유치장에 밀어넣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이슥한 밤이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일어났다. 하루 종일 다이아몬드 반지 사건에 시달리던 형사들도 피곤해 보였다. 그들은 하나둘 자리를 일어나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진짜 보석은 따로 있군. 무슨 말이야? 그렇다는 말이야. 형사들의 지친 말소리가 고요하게 빈 사무실에 낭낭한 메아리를 울렸다.